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자,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는 여러분이 다닐 학교의 노천입니다. 아, 여기 잘 구경하시고요. 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두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처럼 이제 신학년도를 시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고민 어떤 식으로 풀이되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렛츠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우리가 할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본문 두 쪽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바라는 건 I'd like you to try to find your answer to the character's question.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등장인물이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 본문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당연한 그 자연스러운 목표를 두 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겁니다. I'd like you to read and understand the passage and to know every word and grammar there. 예, 그 지문에 있는 모든 걸 다 읽고 이해하는 거죠. 그거는 어휘하고 어법도 다 숙지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과 한번 본문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한번 쭉 보시죠. 레슨 1. Where should I begin? 내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이제 신학년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무얼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질문일 것도 같은데요. It starts from inside of me. 이게 바로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단원 전체의 제목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대요. 자, 3월에 이 남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20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예, Director of Photography. 바로 사진 촬영 감독입니다. 이분이 이 남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나옵니다. 이번엔 여학생이네요. 이 여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22쪽에 나와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답을 하시는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카운슬링 사이콜로지스트. 예. 상담 심리학자십니다. 뭐 심리 상담사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분이 22쪽에서 답을 하시고요. 또 다른 분이 나오세요. 이분은 바로 시인이십니다. 시인으로서 이 여학생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나와요. 이분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가수십니다. 팝싱어가 자신의 노래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본문은 크게 두 학생의 질문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계신 네 분이 나와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학생들의 질문은 뭘까요? 바로
Where should I begin? 제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요? 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진 촬영 감독님과 심리 상담사분과 시인과 가수께서 그 출발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20쪽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일단 전반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에 앞서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어민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세요. It starts from inside of me. Do you find it difficult to face the new school year? If so, you are not alone. Why don't you listen to what these two students have to say about their new school life and what four living books would like to tell them? 자, 무슨 내용인가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From inside of me. 자, 그것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이 제목은요, 단지 이 제목은 그냥 이 본문의 제목만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1과 전체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라는 단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것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대답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과업이 두개 나오는데요. First reading. 일 때는 read the writings of two students and guess their feelings. 이 본문에는 두 명의 학생들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두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추측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읽을 때, 그러니까 second reading. The task for the second reading is enjoy what each living book says and try to discover his or her main points. 자, 각각의 살아있는 책이 말하는 걸 즐기고요. 그리고 그 분의 요점들을 발견하길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living book은 뭐냐면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빙 북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덧붙여서 제가 좀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교과서의 출판사인 능률에서 제공한 거예요. 덴마크의 사회운동가가 시작한 거로요.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재능기부? 재능기부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 운동에 대한 강연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소개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보시죠. "자, 당신은 발견하나요? 어렵다고요? To face the new school year. 신학년도를 직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발견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Why don't you?'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1과 expression 할때 배웠던 표현입니다.
들어보는 게 어떠세요? 여기서 what은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 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을요. To say about their new school life. 그들의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end로 들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네요. 역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고요. For living books would like to tell them. 네 명의 살아있는 책들이. 여기 있는 living books는 아까 배경지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각계의 전문가, 각계의 멘토.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 해석을 할게요. 살아있는 책이신 이 멘토분들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의 본문의 역할을 보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본문에서 인트로덕션에 해당돼요. 도입부에 해당되고요. 도입부가 흔히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글에 대한 주제를 소개하거나 환기시키는 거죠. 그거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바로 Q&A 형태로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첫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문장 첫 부분에서 이 본문 전체의 성격이 이렇게 나와 있죠.